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. 궁안엔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없다고. 그냥 가야지. 뭐 때문에 내가 그 난장판에 끼어드냐? 뭐 때문에? 아니, 함께 어깨 걸고 술집에 들어가서 함께 술잔을 주고받다가 함께 목매를 남겼는데 뭐 때문에 함께 싸우냐고? 어이. 어이? 이야, 국민성의 의리가 아주 똥구덩이에 처박혔네. 세상에 어찌달라고 이러나. 어? 그렇게 심하게 반했어? 뭐? 아니, 사내한테 아무리 반해도 계집애 체면이라는 게 있지. 하루 종일 쫓아다녀? 남들 보는 눈이 안 무서워? 안 그래요? 맞대. 야, 그 말은 바로 하자. 우리가 언제 어깨를 걸었냐? 아, 그 소원이야? 해줘? 이리 와. 이리 와. 부르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까?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요. 달콤한 소금을 팔지 마라. 그럼 값이 두 배가 된다. 아니, 그걸 어찌하셨습니까요? 지난달에 숙신사절단이 다녀갔잖아. 그들이 필요한 건 소금일 테니 온 김에 싹 쓸어갔을 테고. 그럼 소금 부족해지고. 뻔하지 뭐. 아이고, 여기 있습니다요. 이 돈 두 배, 세 배를 불리고 싶지 않아? 잘만 하면 네 배, 다섯 배, 열 배! 어? 야, 알았으니까 요즘 놓고 가라고! 땅 짚고 헤엄치기, 누워서 떡 먹기! 어? 머리 치는 게 이제 손목 잡기라는 거야, 이게! 아이고, 여기 또 오시네! 여기! 너 아직도 도박 아니야? 도박이라니, 도박이 아니라 내기. 어? 이번 격구 대회에서 어느 패가 이길 것인가. 어? 잠깐만, 좀 들어봐. 지금 황군이 다 이길 줄 알고 황군에다 걸고 있단 말이야. 이럴 때 우리는 흑군에다 거는 거야. 그럼 이게 열량만 걸어도 얼마가 되겠느냐고. 어? 내가 다 해줄게. 어? 내가 그냥 대신 걸어주고 업어주고 그냥 다 해주고 난 너를 그냥 딱 이할배장사. 자, 어이구 오셨네. 자, 호기가 나오는 황군. 황군이 있어요, 황군. 황군이 있어요, 황군. 자존심 없냐? 돈이면 뭐든지. 아, 흑군이 이길 줄 어떻게 알아? 아, 참. 이자는 믿어도 됩니다, 사부. 뭘 보고서? 돈 보고. 아, 많아? 제법 들고 다니죠. 그렇다면 동서남북 중앙에 청명백구짝의 현무라. 하늘과 땅 사이에서 저 달님과 별 사이에서 쉬어! 내가요? 알고 싶다며 손님께서. 하나만 보시오. 내 승리는 흑군에게 드려져 있네. 이렇게 가까이. 단 손님께서는 전기를 누설하지 마시라.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화를 입게 될 것이니 복채는 두냥 입지요. 두냥. 잠깐만.
저 솔직히 말해서 이 현고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길을 대면 이 땅에 마음을 느끼죠. 헌데 이번 대회의 결과는 그저 몇몇 인간이 하는 짓만 보아도 다 보였다 이거죠. 굳이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점을 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. 아, 저 연대가 집에 혹이라는 자를 혹시 개인적으로 뭐 아십니까? 고구려 제1 집안에서 태어난 고구려 제1의 용사 15세 이미 그 검수를 당할 자가 없다던데. 하, 아마 그거야. 그 집안을 봐서 상대가 대충 응? 그렇게 붙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자가 황군의 이번 격구단 수장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호객님이 이끄는 황군이 우승을 할 거다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한 자가 사람을 시켜서 흑군의 말들을 해치려 했을까? 증거도 없이 귀한 분을 모함하면 그 죄가 어찌 되더라? 아, 증거가 아니라 그 이유가 도없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. 예? 무슨 이유로 그리 되신 것 같소? 아, 허객님이 어릴 적부터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아 물론 멀리서 지켜봤지. 응? 어렸을 때는 그리도 잘 웃고 호탕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던 그분이 어째서 그리 됐을까? 이번 시합 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. 온 나라 귀족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싸우는 거야. 이 시합에서 난 보여줘야겠다. 이 호계는 다르다고. 언제부턴가 그분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. 가끔 웃는데요. 이렇게. 아, 같은 또래 친구라면 그 이유를 좀 알 거 아니야. 그 가끔 웃는 것 때문에 또 국내선 계집들이 또 뒤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? 그 이후부터일 겁니다. 아, 그 이후부터라면? 그 어미가 죽고 난 뒤부터요. 어! 독을 먹고 연부인께서 자결했다면서요? 자결이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 하던데요? 내가 알기론. 어! 정말 흑군이 이길 것 같아요? 다음번은 없다고 생각하자.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다. 알았나? 예. 예. 자. 내일이 시합날인데 일찍 자야 하지 않겠니? 어머니와 얘기 중이었습니다. 뭘 하시더냐? 초조해 하시는데요. 무엇을? 언제면 아들을 믿어주시겠냐고요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요. 말했지 않니? 고구려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때까지라고.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드리죠. 고구려 오방의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는데 겁이 많은 아버지만 모른 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. 모른 척하지 않겠다.
무역선 20척을 갖고 있답니다요. 이 작은 것 말고 큰 것만 세서 그렇답니다요. 저기 보이십니까? 저기 그 붉은색 비단 옷 입은 저 대상인이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. 고구려 운명에 대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쉰소리를 했습니다만요. 국내선 상권을 좀 나눠달라는 그런 얘기겠죠. 저 정도 상인이면 육사로 해줘도 남나게 좀. 누님, 나요, 주무치. 야! 아! 주무치! 야! 야! 주무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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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디? 아, 씨, 빨랑빨랑 좀 쫓아와! 첫 시간 끝나가잖아!